진짜 뭐, 노래 잘한다. 아니, 전... 가사 실수도 많이. 아무도 몰라, 걱정하지 마. 아무도 가사 실수를 했어요. 아무도 몰랐어요. 아는 사람 있어요, 혹시? 몰라. 아니, 저 중간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. 마지막으로 그 놀렸던 친구들한테 정확하게. 놀린 거 다 들었어. 그래서 진짜 때로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증오했었긴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용서할게. 네. 근데 그 착상한테 또 한마디 이런 좋은 기회 또 없잖아요. 한마디 해주세요. 누구한테 누가요? 짝사랑 남자. 네.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게 너였어라고 딱 얘기하면 되고. 안녕. 참 좋을 때다. 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이 너무나도 야, 계속 그거 해 줘. 너무나도 설레고 내가 너한테 샤프심을 아, 정말 사랑의 표현이 그 샤프심. 그럼요. 고등학생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. 그 샤프심. 0.5에 0.7이에요. 0.5. 0.5. 그 샤프심의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니에요. 샤프심을 빌리려고 했을 때 있잖아. 사실 그때 샤프심이 두 개 정도 남아 있었어. 근데 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다시 보고 싶어서. 네, 알겠다. 혹시나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까? 뭐 이름을 딱 얘기하고.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으면 전학가 얘기해요. 내 눈앞에서 사라져, 꺼져. 자, 고민인 것 같아요, 아닌 것 같아요? 아, 저는 사실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아니라고. 고민이 아니다? 싶어요. 네. 예.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극복했으면 좋겠어요. 고민이다. 고민이다? 저는 고민인데요.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민이 그렇죠. 아니라고 합니다.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,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다. 아니다. 자, 조정치 씨도. 예. 변았어. 자. 자,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. 조정치 씨, 그 본인의 생각은? 아, 근데 고민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번에 제가 아무래도 다 못생겼다고 한 사람인데, 저 어리고 예민한 나이에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, 고민이다. 우리 민정양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동네 형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이 누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, 혹시? 남자가 이렇게 여자 막 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진짜 치사한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공력이 대단한 친구라니까요. 그럼 그 형들한테 한마디 하세요, 네가. 동네 형으로서. 동네 형들. 나 동네 형인데. 그렇게 놀리다가 여자한테 맞아서 굴러갑니다. 자, 조정치 씨가 위로의 한마디 해주세요. 조정하고. 아니,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은 안 되고, 혹시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될 게 있으면, 뭐라도 해드릴게요. 안경을 바꿔드리거나. 오! 아니면, 학교에 진짜 제가 찾아가서 친구들. 오, 멋있다, 언니. 야, 니네들 일로 와봐. 니네가 몰렸어? 결과 봐야 돼. 자, 내 얼굴은 연예인.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지금 113표 1위에요. 113표! 80표! 제 사연은 더러운 사연입니다. 네? 오늘 FX는 정말